소금입니다. 요새는 우울한 영상만 찍고 브이로그 조금 찍다가 요새 ASMR을 못 찍고 있어요. 시간도 안 나고 몸도 아파서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리뷰했던 소민형이 있었죠. 그게 구름이라고 15cm 애기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던 요 아이 말고 오늘은 다른 인형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인형이 아니고 좀 잘생긴 인형이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아이래요. 한국 애가 아닌가 봐. 난 중국어 못하는데 이 인형이라 괜찮아. 오늘은 구독자 인형은 짜라잔 잘생긴 경야입니다. 이름이 경야래요. 몰랐는데 이름이 경야라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잘 보이게 해줘야지. 잘생긴 외모 정말 마사지 보통 저기 줄어든거 하잖아요. 근데 안에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수영기 남자군. 저 말고 또 하나 더 있는 거 시키면은 또 다른 거 있을텐데 아직 안 시킨 애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인형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오늘 수식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요새는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요 아이는 원래 좀 구하기 힘든데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들다. 뼈갱은 아니고 솜갱이고 이염이 많다고 해서 되게 심각하신 상황이라고 저한테 싸게 넘겨주셨거든요. 이거에 한 두 배는 싸게 원가 정도. 원래 프리미 막 붙여서 팔잖아요. 근데 원가랑 원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파셨어요. 아니 원가보다 조금 더 비싼가? 어쨌든 원래 팔리는 가격 프리미 붙은 가격보단 저렴하게 파셔가지고 좋은 기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염도 많이 없어요. 손은 강아지 말처럼 생겼네요. 발바닥도 이렇게 역시 터미니 어떻게 눈 색깔 찌찌하니까 좀 그렇게 한데 색깔 똑같은 그 다음에 여기 발도 강아지 발 같은 세트로 온 애인데 금액이 원래 비싼 애래요. 근데 비싼 이유가 무서운 게 많다고 근데 구하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날개도 있네요. 상태가 좀 힘들다 그러는데 이 상태 말씀하신 건가? 날개 구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옷에다 붙이는 건가? 모르겠어요. 옷에다 붙이는 건가 본데요. 머리에다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머리에다 해도 귀엽긴 한데. 여기도 뒤에 이렇게 날개 구성. 얘는 딱딱하게 붙어있는데 얘는 단단하게 안 붙어있어. 오면서 조금 풀렸나? 그런 거 본데 글루건으로 붙였나봐요. 날개 구성이 또 있어. 날개가 또 있네요. 와우. 이게 구성이 많아서 비싸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싸지가 않네. 좋다. 그러면 그만 쓸 거야. 근데 우리 곰이 쓰러져 있어. 날개 구성이. 구성이 뭐가 있어. 일단은, 배치. 우리 경합 배치인가봐요. 뭐라고 써있냐. 10. 모르겠어. Q, 10. 하트 10. 10인가, I인가. 영어로는 뭐 못 느낀대요. 원래 가까이서 보죠. 홀로그램이거든요. 반짝반짝한데 비닐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세 번째로 뜯을 거예요. 그 전에. 배치도. 보여줄 거라. 반짝,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되게 예쁘죠. 인형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고퀄리티 배치다. 안 예뻐서 웃어. 페어리 같은 느낌인가봐요. 잘생긴. 너무 귀엽다 우리 경우. 저 왕자님처럼 생기긴 했네. 어느 정도 비슷하네. 그리고 이거 말고 배치 말고도 아크릴도 있네. 인형사님 아크릴 주는 거 좋아. 아크릴 키링인가봐요. 기링 기링 귀엽다. 너무 깜찍한데. 구성이 마음에 드네요. 반짝반짝. 오 새거야 새거. 근데 아크릴에 그려져 있는 거라 이미 비닐이 벗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림을 그려서 넣으신 건가 본데 너무 이쁘고 잘 나왔다. 그쵸? 업체에 맡기셔가지고 주문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검은색만 이렇게 써가지고 약간 오덕구스러운데도 되게 귀여워. 깜찍해. 얼굴이 잘생겼는데도 귀엽게 생겨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요건 뭘까요? 목에다 두르는 건가? 엄청 끈이 긴데? 이거 나비 날개 나는 건가? 모르겠어. 스카프인가? 그리고 얘도 귀치인 것 같은데 귀치도 같이 왔거든요. 얘는 인형에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은데? 사람 이야기는 좀 작아요. 됐다. 맞는 것 같아. 얘 귀에다가 이쪽 해주는 거. 나비 요정인가 봐요. 느낌이. 그쵸? 날개도 있고. 아이고, 근데 잘안 돼. 이게 모양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제대로 찝어줘야 돼. 됐다. 귀여워. 깜찍한데? 그리고 출생증. 항상 필요한 출생증. 20cm. 남자라고 쓰이는 거겠죠? 대충. 도무송. 좀 약간 후려지긴 했는데 귀여운 도무송. 얘는 일본어라 모르겠습니다. 귀엽긴 하네요. 그리고 똑같은 도무송 두 개. 그래서 구성이 좀 많다고 했던 게 맞나 봅니다. 지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구성이 없긴 한데. 그럼 이제 열하면 되니까 바로 옷을 입혀줘야겠죠? 대만에. 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시다. 따로 매일 담아놨지롱. 이번에는 천천히. 근데 얘한테 어울릴 만큼 예쁜 옷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바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매한데요. 이따 나 꺼내볼게. 짤데기 없는 인형 장식들 다 꺼내주자. 이건 남자 옷이 아니라서 너무 안 어울리고 이 옷을 입혀주면 될것 같은데. 니트 옷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지가 없어. 바지가 없으면 뭐 변태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변태 같잖아. 느낌이 좀 그렇긴 해 사실. 피곤하고 아픈데도 인형을 입을 시간은 사실 많이 없는데, 이제 힐링 영상 찍는 게 조금 힐링이라 사실. 머리 아프고 하면서 쉴 때마다 조금 찍어두면 나중에 한 번에 영상 올릴 때좀더 편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유튜브 수익 받고 싶은 사람이라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어. 근데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 예, 생각보다. 바라밤. 됐다, 귀엽다. 네, 가위로 여기 잘라줄게요. 니트가 삐져나가고 실이. 예. 귀여운데? 뭐 하나만 입어도 귀여운데? 바지가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가디건도 입어볼까? 니트에다 가디건까지. 니트 가디건. 내가 원래 2인용 옷이었어. 이게 아니라 구간용인 것 같아서. 팔이 짧아요. 팔이 길지 않아. 그리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뼈깅이가 아니라서. 안 되겠다. 이건 뼈깅한테 입혀야 입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목에 달아주면 예쁜 것 같긴 한데. 눈이 잘 어울리나. 근데 얘는 이제 끈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얼굴 여기를 가려버려서 안될것 같고 그냥 놔둡시다. 그리고 얘는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 목에다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목에다 하는 거겠지. 배치 보니까 목에다 하는 것 같아. 귀엽게 깜찍하게 목에다 감아주시고. 뭔가 겨울겨울한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또이 하늘색이라고 그런가? 네, 약간 뭐 쪼르는 듯이 확확확 점내서 웃어버리는. 우울증 치료에 아주 인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그래요. 하지만 과한 것은 과유불급이니라. 너무 귀여워. 세상에 이렇게 잘 깜찍하고 귀엽고 그럴 수가. 이것도 묶어볼까요? 여기 끈을. 나름 진짜 귀엽긴 엄청 귀엽다. 뭔가 이 끈이 짧으니까 여기 안에다 넣으면 될것 같은 느낌? 바밤. 안 되겠어. 이렇게 넣어서 해보자. 묶어보자. 이렇게. 한번 더. 귀엽다. 목걸이처럼 완성. 그리고 나비 날개도 붙여주죠. 얘는 왼쪽인 것 같아. 밑에서 위로 하는 건가? 그러면은 옷에다가 니트 옷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쭉 이렇게. 나비 날개.
너무 큰데? 뭔가 좀 큰데? 뭔가 너무 과한데? 일단 여기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서 접착제를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접착제가 있을래나? 집에? 어, 다 쓴 것 같기도 하고. 어디다 놨더라, 내가? 잘 챙겨야 되는데. 접착제 같은 거는 잘 챙겨놔야 돼. 아유, 가위기다로 죽 깜짝 놀랐어. 큰일 났다. 다치면 안 되는데. 접착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긴데, 원래 한 번 더 묶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부러 길게 넣었다 놨어요.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귀엽고 깜찍한 느낌? 들라고. 근데 다른 인형도 왔는데, 걔는 바지가 없어서 어떡하냐? 아, 생각해보니까 치마가 있구나, 참. 그, 분홍색 옷이 있어. 괜찮을지도. 직접 붙이는. 인형을. 떨어진 거 있으면 직접 붙이는. 손에다 묻는다 이제. 걔도 고정은 해주자. 자꾸 떨어져서 안 되겠다. 철에다 붙이면 금방 붙어서 괜찮아요. 글루건으로 붙이는 것보다 훨씬 단단할지도. 손에 물다 볶으면 소스 묻은 거 봐. 그럼 묵은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양해 부탁드려요. 손에 있는 거 문제가 없지요. 지웠어. 됐다. 여기도 한번 해줍시다. 잘 그러나 이제? 나비 날개 두 개. 오, 귀엽다. 나머지 두 개도 해줄까요? 여기까지? 작은 날개, 큰 날개인가 본데? 아니, 밑에 날개인가? 밑에도 날개가 있는 건가? 모르겠다. 너무 많은데, 날개가 근데. 왜 쓸데없이 뭔가 날개가 많은 느낌. 됐다. 작은 날개. 다음에 여기도 작은 날개까지 하나만 더 하자. 이건 안 떨어질 것 같아. 잘 붙어있다 다행. 이렇게 해서 우리 경야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엄청 많아요. 너무 과한 느낌이 들어. 예쁘긴 엄청 예쁘다. 근데 인형 20cm 인형 중에는 제가 본 인형 중에는 제일 잘생기고 귀여운데요. 깜찍하고 뭔가 귀염 잘생긴 느낌. 그리고 되게 화려해. 우리 경희야 되게 이쁘죠? 개가지고 리뷰를 마쳤는데 나중에 바지가 생기면 입혀주겠습니다. 너무 뭔가 민망하네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치 진짜 엄청 예뻐요. 아크릴 키링하고 마음에 들어. 이것도 꾸며줘서 센스였습니다. 여기가 좀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나비날개 디테일함.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름이도 같이 인사. 안녕.